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세모 aka 박하재용입니다. 제 옆에는 요요진입니다. 네, 요요진이라는 분인데요. 오늘 요요진의 작업실에서 9월의 청소년 북크리에이션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8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뒤에는 요요진의 작품들인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해서 요요진의 작업실에서 저희 둘이 이 책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8권이나 제가 지금 배낭에 메고 네, 땀을 흘리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4권씩 나누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막 훑어보는 거야. 소개할 방법을 찾아서 소개 배틀을 하는 거지. 누가 더 배틀을 누가 요진과 제가 누가 더 책을 잘 소개할까.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 이런 거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책과 이런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새로. 뭐 이 책을 보니까 무슨 영화가 떠올랐어요.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 각자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오케이 하셨거든요. 네. 프로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에 손을 이렇게 대야 돼요. 요즘에 방송하는데 이렇게. 왜요? 그래야지 이게 포커스가 잘 잡혔어. 할 때처럼. 그렇군요. 한 권씩 정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넘었다. 네, 요요진과 MC세이무가 각 네 권의 책을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책은 들어주세요. 거꾸로 네, 저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저는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 자, 저희가 각자 소개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 더 읽고 싶은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는 연애에 대한 조언이야. 네, 그래서 좋은 만남 그리고 괜찮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제 6장의 제목을 보면은 마지막 사랑은 잘 헤어져 주는 것. 마지막 사랑은 잘 헤어져 주는 것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요새 뉴스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별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요의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좋은 이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좋은 만남과 괜찮은 이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콘의 사랑은 했다. 불러주세요. 들으시죠. 네. 그래서 아이콘 사랑을 했다 보면은 굉장히 이별 때문에 그 주인공이 괴로워하지만 상대방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와 이 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 이거를 골랐는데요. 그 작가가 휴가지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휴가지에 떠났을 때 휴가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그 사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준 책인 것 같아요. 구절 읽어드리면 철학적 절대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다른 곳이 아니다. 철학적 절대는 매 사건마다 깃들어 있다. 해변에도, 도시에도, 기업에도, 운동 경기장에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 철학책은 휴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철학적인 사색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도 다 이렇게 곁들여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 읽으셨어요? 다? 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지?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자, 들어보죠. 여러분의 선택은 셋, 둘, 하나. 네. 네. 자, 두 번째 책은. 재밌다, 이거. 두 번째 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을러도 괜찮아. 저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보니. 저는 일단 이 책이 좀 지금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사파가 좀 귀여워요. 고양이. 특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고양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이런 귀여운 고양이 그림들이. 이 세 분의 작가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경험했던 것들을 작은 에세이로
엮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서 게으르다는 거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35페이지를 딱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자성어가 나오는 거예요. 데미필담. 정말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먹을 때는 막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소박한 맛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악도 그렇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랩도 그렇고 좀 그렇게 담백하다는 것에 미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 하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을 만난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보니라는 책인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작가분께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직접적인 게 아니라 되게 간접적인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헤쳐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셋, 둘, 하나! 선택해 주시죠. 세 번째 책, 하나, 둘, 셋.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는 내가 소홀했던 것들. 이거 좀 제가 불리할 것 같아요.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공부가 가장 쉬웠다 이러면 이번에 요즘부터 소개를 저부터 소개할까요? 해주세요. 저는 내가 소홀했던 것들. 이건 어떤 내용의 책이냐 하면은 좀 이것도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 다양한 단어들을 구성을 하고 주제를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냥 사색을 이렇게 글로써 풀어낸 그런 책인데 그 안에서도 어떠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건 어땠구나라는 거를 그냥 독백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마치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그 좀 되게 와닿았던 책입니다. 근데 손에 잡히기가 좋은. 네, 딱 그 사이즈도. 아침 배틀인데. 책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커야 되지 않나? 책 색감이 아주 아주 나무화도 같아서 참.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제가 헌책방 매니저를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헌책방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던 책 중에 하나고 왜냐면 이제 초유의 베스트셀러였죠. 네. 뭐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은 시대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90년대 이야기. 근데 이분이 25살 때 이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25살 때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25살 때 좀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25살 때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갔다는 점. 그래서 뭐 20살에 대학을 갔든 20살에 취업을 했든 25살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을 여기 이제 막노동꾼, 뭐 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좀 노동이 좀 존중되는 사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장승수 씨처럼 뭔가 퇴근을 하고 나면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떠오르는 음악이 있었어요. 준앤드의 온앤온. 제가 랩을 피처링하고 싶어서 홍보하는 거긴 한데 잘 어울려서 여러분의 선택은 셋, 둘, 하나. 책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책 소개하도록 하죠. 네 번째 책은 인생 고쳐서 산다. 저는 후아유.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 후아유 이 책은 이한규 작가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이한규 작가님은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근데 대체로 탈북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남편분을 만나서 지금 영국에서 살고 계시고 그 지금 영국에서 사는 모습과 그리고 그때 탈북민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활동들과 뭔가 매칭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집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되게 뜻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렇게 그 나오는 노래 중에서도 노래가 나와요 이 안에? 네, 이 책에서 노래를 소개해 주는데 그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만든 스탑 크랙다운 네, 만나봤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We Love Korea라는 그 노래를 좀 추천해 주셔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책은 인생 고쳐서 산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선택과 실패. 그분들이 선택했던 것들과 또 실패했던 것들. 제가 게임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여기 게임 회사 대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쨌거나 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저는 또 게임하고는 이렇게 친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게임 회사 대표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겪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110쪽에 보면은 인생은 마치 단 한 번 주어진 여행과 같다. 서투른 첫 여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전부다. 좋은 여행은 그 과정이 진실하고 행복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인생 고쳐서 산다. 네, 뭐 승승장구하는 인생도 있겠지만 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수선하고 뭔가 좀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걸 경험할 때마다 조금씩 고쳐서 쓰는 게 인생이다라는 그런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힘들다. 네, 여러분의 선택은 셋, 둘, 하나. 혹시 블루투스 돼요? 블루투스? 마지막은 요요진이 책을 무작위로 저에게 한 권씩 주시면 그 책 제목을 가지고 프리스타일 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나요? 이거 근데 완전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연습도 안 했거든요. 따로 뭐 가사를 써오거나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랩을 한 거니까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여긴 요요진의 작업실 해방촌에 있지. 우리는 각자 8권의 책을 소개했고 이제 각자의 머릿속엔 좀 더 나은 지식의 지혜가 자라나고 있는 중. 첫 번째 책은 바로 휴가지에서 있는 철학책. 너의 철학은 뭐지? 사람들마다 철학은 서로 다르지만 예, 그 철학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생은 고쳐서 살아. 마치 나는 뭐지? 나는 꼬였다. 나는 마치 목수와 같이 망치와 못하지만 못하는 게 있다면 망치기 전에 나는 두드려서 다시 고치는 법. 요런 하나의 펀치라인. 내가 소홀했던 것들 예, 돋보기를 끼고 한번 살펴봐. 이 책 내용 사실 생각이 나질 않네. 하지만 여 어떻게든 랩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명. Who are you? 넌 누구니? 예, 난 누구지? 다른 사람들의 사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와 가치. 이름 붙이고 경계 짓고 회피하는 다수, 누가 소수? 이것은 너무나 논쟁적인 것. 하지만 각자 마음을 열고 우리 마치 랩하듯이 의견을 교환해보자고. 마음 감옥에서 벗어나 다음을 위해서 예, 마음이라는 건 뭘까? 우리는 마음 속에서 자유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강박관념에 갇혀서 우울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네. 불행에서 눈을 돌리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재를 즐겨 미래로 가는 문을 두드려 예, 두렵기 때문에 우울하다면 오늘부터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얻기를 바래. 오케이.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아까 얘기했지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라는 제목도 생각나지. 다시 오지 않은 이 순간 절대 후회하지 말고 매 순간 아름다운 관계 예, 우리는 상관관계 속에 서로에게 반비례하기보단 비례적으로 살아가는 미래 만들어가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난 오늘을 만들어간 것 예, 공부가 가장 쉬웠어 예, 이건 누군가를 열받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담긴 것들을 자신에게 맞춰서 마치 조리식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이식하는 것. 요 간절함 필요하지.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어제 몰랐던 거를 오늘 알게 되는 것. 우리는 8권의 책 속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지. 그게 바로
즐거운 공부라니까. 예, 예. 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예, 게을러도 괜찮아. 예, 매일매일 쫓기는 삶 속에서 너만의 여유를 찾는 것. 겨우 작은 여유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치열한 세상에서 유연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만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요. 요. 네. 이거 진짜 뿌이뿌이 네, 전혀 안 하고 한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아 힘드네요. 네. 9월에는 9월의 청소년 북큐레이션 도서 8권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달 주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실현시키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 10월 책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피스.